3년 2개월 만에 돌아온 금리 전환기.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중한 시선들 사이 연일 상승세인 청약. 수도권 1순위 청약 접수 68만 건, 작년에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바뀐 청약 제도들과 똑똑한 청약 활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네, 한국은행이 무려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소폭 인하했는데 이 금리 인하에 귀를 쫑긋 기울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이게 대출금리와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 어떤가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방향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면 뭐 대출금리도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그러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은 게 일단 이제 금리 인하가 먼저 좀 선반영이 좀 됐더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 전에 3.5%였는데 이번에 낮춰서 3.25%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중금리의 촉도 중에 이제 하나가 국고채 3년 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94% 정도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한 번 더 낮추면 3.25에서 낮추면 3%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한 번 더 하는 거를 미리 좀 반영을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선반영한 상태에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2% 초반까지 낮출 뭐 의도가 있으면 대출금리가 계속 따라 내려갈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에 정부도 이제 집값 상승을 좀 우려해가지고 대출 규제도 좀 하고 있고 은행권도 오히려 이렇게 금리 인하인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오히려 좀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나 이런 게 좀 바뀌지 않는다면 대출금리가 금리 인하 기조를 따라서 막 그냥 계속 내려가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좀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집에서 휴가를 보낼 때 방송을 또 받지 않겠어요. 네. 그때 뭐 0.25% 정도 소폭 이렇게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딱 맞았더라고요. 세상에. 0.25% 이거 뭐 베이비 컷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 무주택자인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이고 언제 좀 집을 좀 사야 되나 뭐 이렇게 시기를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매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있는데요. 주간 변동률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가 나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8월 이제 둘째 주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0.32%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 이제는 올랐다가 점점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 아까 염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 은행권도 대출 규제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집값 추이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주간 변동폭에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로 경매 시장인데 이 경매 시장은요, 보통 뭐 매매 지수에 대해서 선행 지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세가 말 그대로 경매가 뜨거워! 그러면은 이거 아파트 아니면은 내 집값에 대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경매 시장 차트 가볼까요? 일단 낙찰률 보겠습니다. 전체 이제 진행 건수 대비해서 낙찰 건수예요. 그래서 그 비율을 보는 건데 이 낙찰률 본다 그러면은 이제 전월 대비죠? 1.7%포인트 정도 이제 내려갔습니다. 낙찰률이. 그 다음에 낙찰가율이 나오고 있죠. 낙찰가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경매가 대비 낙찰가, 얼마에 이제 내가 낙찰을 받았느냐, 경매가 대비해서 이 차트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는 전월 대비해서 한 1.2%포인트 정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매 시장도 이제 약간 뜨거웠다가 약간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청약 시장은 또 다릅니다. 이제 청약 시장은 아직도 좀 뜨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보니 이런 이제 청약에 대한 열기는 아직 뜨거운데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월 대비해서 본다면 1.6포인트 이제 올랐고요. 물량도 좀 늘어날 거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4.6포인트 올랐는데 근데 미분양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포인트 보이시죠? 이제 12포인트 이제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분양 같은 경우가 좀 아파트 시장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분양이 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대로 이제는 남아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게 보셔야 되는 게 서울 쪽과 지방 쪽을 나눠서 보셔야 된다. 미분양 물량의 80%, 거의 80%가 다 지방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차트만 보고 쫓아가기는 좀 어렵고요. 서울 수도권은 아직도 좀 뜨거운 부분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기잖아요. 흐름을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기에는 아파트에 대한 이제 선호가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분들이 많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묶여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저는 청약을 노리라는 건가 생각했는데 또 듣다 보니 또 아닌 것도 같은데 청약이 낫다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진짜 전문가분들은 딱 떨어지게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네. 폭등할 것 같다고 얘기 안 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폭락한다 안 그러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청약에 관심을 기울여볼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게 어떤 때냐. 네. 실거주자 시장이라는 거예요. 실거주자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시장이냐 하면 집에 들어가서 거주를 할 분들이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때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값 폭등하면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 이 투자자들이 이끄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사실은 가격이 폭등하거나 그런 때는 아닌 겁니다. 이게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도 네. 예전에 금리 인하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은 조금 불확실성이 사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실제로 거주할 곳에 괜찮은 주택을 구매를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요즘 얼죽신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얼죽신? 얼죽신. 얼죽어도 신축이다. 얼죽어도 아이스 뭐 이런 거 아니고 얼죽아 아니고 얼죽신. 그 무슨 말이냐면 신축 들어가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좋은 집을 사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갭 투자를 하든 뭘 하든 뭐 재건축을 하든 들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죽신 얘기 나오는 거는 주택 품질이 중요한 때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들어갈 집이 가격이 좀 조정이 되거나 하면은 잘 보고 내가 살고 싶은 위치 지역에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이죠.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잖아요. 금리가 인하가 될 때 청약으로 몰리는 이유도 있을 텐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일단 근데 지금 뭐 대출을 좀 규제하고 있어서 네. 조금 지금 현재는 그렇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제 그 여기에 살려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겠지만 결국 집값 상승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금리 인하기에 집값이 올랐던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금리가 한 3.25%포인트 정도 인하된 후에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한 1%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2012년과 17년 사이에도 금리가 한 1.75% 정도 이렇게 좀 인하가 됐는데 네. 당시에도 이제 가격 지수가 6.4% 올랐고요. 2019년, 21년 이제 최근이죠. 금리가 1.25% 이제 인하된 후에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12.48%나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게 되면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또 만들고 시중 자금 좀 유동성이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청약을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청약이 내 집 마련에 좋은 방법인 걸 알고는 있지만 아까 뭐 얼죽친 얘기도 나왔는데 청포자도 있대요. 청약 포기자. 이게 가점제 때문인 맞아. 것 같긴 한데 이와 관련된 질문이 티버 통해서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최시중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 티버 질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약 관련된 정말 티버 댓글들,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성인이 된 쌍둥이 딸 두 명이 있고요. 현재 아내랑 넷이서 다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제가 청약 통장을 대략 한 30년 동안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가점이 되게 낮은 편입니다. 한 40점 정도 가점이시래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청약 통장 깰까 이런 싶은데 이래도 되나 싶어서 가점 안 좋아도 그냥 버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없애버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런 고민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30년 동안 유지를 하셨는데도 이게 지금 점수가 낮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가점 채우기 힘들다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또 가점이 그렇게 낮으신 거 보니까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으실 텐데 사실 40점이면은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 주택을 청약해서 분양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부동산 리서치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이게 지금 서울에 분양된 아파트 그 올해 하반기 들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뭐 7월, 8월, 9월, 10월까지 당첨 가점의 최저 당첨 가점의 평균이 60.4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당첨 가점이라는 거는 어쨌든 당첨됐다는 거예요. 커트라인 이상이니까. 그 60점 정도는 넘어야 서울에서 당첨될 아이고야.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예를 들면 4인 가구라고 하시면 4인 가구에 15년 청약통장 갖고 계셨고 무주택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59점이거든요. 아. 무주택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주택 네. 기간이 15년 이상 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청약에 들어가 볼 만하게 되는데 네. 저 사례자처럼 저런 경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제 뭐 30대, 40대 정도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청약통장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개인적 생각은요. 일단 네. 청약통장은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 뭐 제 개인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가점제 항목에서 본다 그러면 지난 3월부터 이제는 가점제 항목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랬습니다. 결혼할 때 야 한 명만 있으면 청약통장 한 명만 있으면 돼. 아이 뭐 이제 결혼하니까 한 명은 이제 없어도 돼. 그런데 이젠 아니에요.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그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 기간의 점수를 반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들도 이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동점인 거예요. 내가 이제 가점제 들어가게 되면 나랑 똑같은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해요. 특히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래 가입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힘들다고 청약통장은 투자 상품이 아니거든요. 내가 힘들다고 이걸 깨갖고 다른 데 쓴다?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오래 좀 갖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에 또 바뀌었습니다. 청약통장 혜택이 바뀌었는데 금리가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청약통장 있어봤자 에게 금리가 너무 짓궂을만 해서 이거 뭐 있어봤자 뭐 소용이 없어 이랬는데 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 올랐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권유 드리는 거는 일단 청약통장은 좀 갖고 가시는 게 일단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네. 가지고 계셔라 라고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더 볼까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청약통장 봤는데 이자가 정말 많이 붙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 그걸로 소고기 사 먹었어요. 오! 그 정도로요? 진짜, 왜냐면은 이게 오랜 기간 안 봤으니까 저 24년 됐거든요. 진짜? 네. 저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도 그만큼 갖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또 시청자 질문 예, 들어와 있는데 살펴볼게요. 저는 이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라. 근데 이번 청약 포기하면 10년 동안 재청약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포기하면 다자녀 특공으로 또 청약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별공급은 아예 기회가 없어지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일단 답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특공은 생애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혼 특공 포기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자녀 특공 못 넣습니다. 어머나. 네, 먼저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는 저는 충분히 이분의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장첨 10년 이게 기간이 있다는 거 보면은 투기과열 지구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투기과열 지구는요. 사실 강남 3구랑 용산구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인데 굉장히 비싼데 이제 청약을 넣으셨는데 당첨이 돼버린 거죠. 당첨이 안 됐으면 사실상 통장 살릴 수 있는데 당첨까지 돼버린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이제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특공이 지금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다른 다자녀 특공도 안 된다는 거죠.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뭐냐? 그러면 이제 재당첨 기간 일단 썼기 때문에 재당첨 기에 투기과열 주니까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청약 통장 만드시고 10년 후에 일반 분양으로 넣으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생애 한 번. 네. 아니면 어떻게든 들어가야겠네요. 어떻게든 알면 아, 너무 비싸요. 이거 너무 비싸. 어떻게든 들어가봐요. 아 저요? 네, 제 얘기 아니에요. 안 되셨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네, 내 집 마련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OX 퀴즈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세요. 자, 청약 모집 공고일 이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변경해도 된다. 자, 김병화 씨와 최시중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O로 생각했거든요. X죠, X. 아, 예, 예. 저는 이제 청약 그 예부금 자격이 있으니까 이게 청약 저축으로 전환을 해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 자격이 공고일 이후에도 그 자격이 된 거니까 저는 그냥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다. 자격이 된다.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점이 네. 달라요. 옛날 뭐 예금이나 부금하고 지금 거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공고일 전에 무조건 변경하고 신청을 해야 될걸요?
네, 정답은 이원재 교수님. 네, 정답은 최시중 아나운서님 맞으셨어요. 아유, 흔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달 10월 1일부터일 거예요. 그 민영 공공주택 중에서 예전에는 한 가지 유형만 각각 통장에서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청약예금 부금하고 청약저축 이걸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있는 곳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전환하면 다 청약할 수 있고 뭐 금리도 조금 높아지고 소득공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권혁중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혜택들이 다 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전날까지 전환을 하셔야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요 그 이전 통장 가지고 하셨으면 결과 나올 때까지 전환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내 집 마련으로 청약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꼼꼼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 뉴스의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기준금리가 하락한 지금 예금과 적금보다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이 있다. 바로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 금리율이 하락한 시기에 은행 이자율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하지만 좋다는 말만 듣고 투자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주식 종목부터 현명한 재테크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자, 저희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금리 인하 되면서 저는 좀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빨간불이 막 들어올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잠잠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고금리 시대가 가고 금리 인하기가 왔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네. 이제 들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재테크 전략도 달라지게 될 텐데 자,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네. 고민이 많은 두 분이 계십니다. 실화극장으로 만나볼게요. 레디 큐! 와, 나 칭찬해줘야 돼. 무슨 칭찬? 아니, 나 정말 늦었다. 잘했어. 난 너무 내가 잘한 것 같아. 진짜 잘 바꿔 탔다니까, 나. 뭘 바꿔 타? 뭐 어떻게 버스 타다가 지하철로 환승하신 거예요? 뭘 바꿔 타신 거예요? 요즘 금리 인하된다 그래갖고 정기예금 1억 원 뺐어! 빼갖고 요즘 그 배당 준다는 주식, 어머! 채권 다 바꿔 탔다고. 아이고, 뒷목이야! 왜, 왜? 그거를 채권 상품해가 어떻게, 아우,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나 그거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금 살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진짜. 지금은 주식하고 채권 살 때라니까. 아니,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진짜 감정이네. 나 금 사야 된다고, 금. 이거 금 맞아요, 금. 금 살라 그랬는데. 아유, 망했네. 오, 와. 아니 근데 네. 둘이 진짜 부부 같아. 진짜 때려요 막. 안 만나면 이 속상하면은 감정 이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지금 금이 네. 앞에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네. 금리가 인하가 돼도 금값은 어떻게 계속 오르게 되는 건가요? 금은 어떤가요? 일단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본다 그러면요 이제 금값은 오른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대로 금리 인하 시기니까 금값이 오를까? 이미 올해 들어갔고. 이제 국제 금 시세가 25%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런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선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각국 나라에서 금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금리 인하되면 좀 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이제 니즈가 많아지면서 금값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추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돌아하다 보니까 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금값은 오를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아 씨가 그 극 중에서 금을 잘 사신 거고 잘 등짝을 때릴 만했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 1억을 금에 투자를 했어야 네. 했나. 금인데 자꾸 쇳가루가 묻어나네요. 근데 이제 금 외에 원자재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아무리 금값이 뭐 오르고 그런다고 해도 폭력은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네 안 됩니다. 최시승 씨가 아까. 24년 전에 청약통장 가입해놓은 걸로 금리 많이 나와가지고 소고기 드셨다고 했는데 그때 금사 드셨으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채권하고 금하고 비교하면서 아까 영아 씨가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금리가 인하되잖아요.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돈값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100만 원 똑같이 갖고 있는데 금리가 10%면은 1년에 100만 원 갖고 있는 데서 10만 원 이자 받잖아요. 근데 5%로 떨어지면 5만 원밖에 이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채권이란 게 뭐냐 하면은 채권 똑같이 내 돈 맡아가지고 가지고 이자 주는 거거든요. 금리를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자 내가
100만 원 받게 돼 있던 것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방향이 책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뭐에 대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냐? 실물에 비해서. 예를 들면 금은 이자 주는 거 없잖아요. 그냥 금은 거기에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석유 뭐 이런 거는 이자 주는 거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물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돈하고 화폐하고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뭐 이런 부동산이나 이렇게 계속 수익을 주는 자산 말고 부동산도 이제 월세 임대료가 계속 나오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물의 매력을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큰 투자자들, 은행이나 보험사나 이렇게 큰 돈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면 조금 이렇게 실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원자재 쪽으로 더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그럼 원자재 가격을 조금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왜? 채권 주식 사면 안 되고 이거 실물을 샀어야 된다는 거라니까요. 아니야,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인하 지금 다시 실화극장인가요? 아니 금리가 인하되면 네. 주식이나 채권을 사라고 했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금리 인하가 지금 네. 왜 베이비컷이라고 하겠어요? 요만큼 인하됐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다 빼가지고 채식사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염승환 이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정말 땀나네. 네, 뭐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금리 인하 폭은 좀 적당하다고는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번에 0.25% 미국과 다르게 조금 낮췄는데 일단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경기하고 물가를 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물가가 많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물가 걱정은 이제 조금 이제 진정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좀 먹고 살기 힘드냐. 그러니까 지금 내수 경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위해서 일단 이제 금리를 좀 낮추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국과 한국의 지금 금리 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곳으로 보통 자금들이 이동을 하는데 미국 금리가 5%고 한국은 지금 3.25%거든요. 근데 한국을 또 더 낮춰버리면 자꾸 이게 금리 차가 벌어지면 또 돈이 미국으로 더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0.25%를 일단 낮추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좀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기에 금값과 원자재값 네. 등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우리 박주 아나운서 주식으로 인해서 좀 약간 우울하시잖아요.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네. 주식 시장에도 좀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나요? 빨간색 쫙쫙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많이 뭐 공장도 짓고 할 텐데 그거 이제 돈을 이제 빌린다 그러죠. 빌려서 할 텐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이제 이자가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들의 비용이 줄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예금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예금보다 또 높은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예금 금리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예금보다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주식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는 그런 심리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이 조금 이제 유리해지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재성 아나운서가 뭐 애드립 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데 주식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뭐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 네. 그래서 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위험 자산이라고는 하셨는데 그럼 금리 인하기에는 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네. 하지 마세요. 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아, 알고만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할 때는 내가 삼성전자를 6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팔면 한 2만 원을 한 주당 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세 차이죠. 예, 보통 예, 다 그런데 차이. 네. 주식 투자는 하나가 더 있어요. 돈 버는 방법이. 네. 배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사게 되면 우리가 사실 주주가 되잖아요. 네. 주주들한테 물론 무조건 뭐 줘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번 돈의 일부를 이제 배당금 형태로 1년에 한 번 주는 경우도 있고 분기에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또 기업마다 다른 게 어떤 기업은 또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투자도 하나의 저는 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디가 배당을 많이 주는 곳이에요? 그러게요. 어떤 게 그러니까 배당의 네. 재원부터 좀 말씀드리면 배당은 그냥 뭐 갑자기 땅 파서 돈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업이 돈을 버는 거 있잖아요. 그 돈을 버는 그 이익에서 기업들이 또 1년 동안 뭐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그런 걸 남는 돈이 좀 있거든요. 그 돈에서 일부를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못 버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나와야 이제 배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은행 이자가 지금 정기예금 한 3%라고 좀 치면 한 그 정도가 이제 보통 그 정도 가까이 주는 거를 그냥 일반적인 배당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거의 두 배 이상 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6%.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고배당주로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주네. 그게. 솔깃하죠. 예, 예. 고배당주. 그러니까 그런 데를 어디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정확히 어디서 찾는? 아니 봐봐 어렵지 않아요. 네. 말씀하셨잖아. 뭐냐면 투자를 좀 많이 안 하면 돈이 있겠죠? 투자를 많이 안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을 하는 곳. 그러니까 좀 지목을 좀 해줘. 뭐세요? 근데 그런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없죠. 들어보시면 네. 아 맞다 그러실 텐데 대표적 은행. 은행이 어디에 뭐 투자를 많이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죠, 실제. 네. 통신사, 여러분 매달 통신사에 현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통신사들이 뭐 아시겠지만 4G, 5G 이렇게 넘어갈 때 한 번씩 투자는 많이 하지만 네. 그게 몇 년에 한 번씩이니까 보통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좀 많이 이게 회사에 좀 유보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돈들이 그대로 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은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은행, 보험, 통신사를 우리가 고배당 업종으로 좀 많이 분류를 하고 실제 그 비통신사라고 좀 있는데 이 회사가 23년도에 주당 650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게 현재 주가 9,740원이니까 한번 이제 배당금하고 주가 이렇게 나눠보시면 그게 수익률이거든요. 네. 6.6%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당으로만 6.6%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은행 금리보다 훨씬 또 높기 때문에 고배당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은행, 있습니다. 네. 참 사람이 신기하죠. 금방 외워지네요. 은행, 보험, 통신사. 네, 고배당주 외우지 들어갔을 마세요. 것 같은데요. 외우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찬바람이 불면 또 고배당주를 좀 사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2월 앞두고 이제 좀 추워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보통 우리가 배당을 이제 받으려면 그 주주를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에 한 번씩 준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이제 12월 말에 우리가 보통 이제 주주를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5월에 사서 6월에 팔았는데 그거는 사실 올해 주주가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근데 연말까지는 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인을 좀 정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주 명부가 확정되면 그 주주들한테 배당을 언제 주냐면 보통 4월 달에 지급을 해줍니다. 4월에. 네. 그런데 그럼 왜 찬바람 불면 왜 배당주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주주명부 확정이 보통 12월 말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배당을 이렇게 투자 이게 노리고 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말 전까지 주식을 일단 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월 달부터 좀 그런 행동을 취하시는 투자분들이 좀 계시고 뒤늦게 이제 막차 타시는 분들이 12월 중순 지나서 예. 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 배당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보통 그 시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10월 되면 또 갑자기 찬바람 불잖아요. 그거랑 좀 맞물려서 고배당주 시즌이 돌아온다. 그리고 신문 기사 보시면 항상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올 겁니다. 10월부터 찬바람 부니까 이제 고배당주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이제 그런 계절적인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방송 끝나고 여기 다 주주가 될 아니죠. 지금 얼른 지금 하고 싶어요. 궁금한 게 그러면 그런 고배당주들은 12월쯤 되면 주가도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주가도 실제로는 그때 좀 오르기도 하는데 그게 무조건 오른다는 아니고요. 10월부터 미리 오르기도 하고 오히려 12월 이제 배당 받기 전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실 게 배당 낙이라고 있는데 주주 명부가 확정된 다음 날은 이제 이분들한테는 안 줘요. 예, 예. 그래서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배당을 주는 만큼 주가가 또 빠져버립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점은 꼭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배당 낙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딱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이 딱이래요. 아니 근데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또 위험한 것도 엄한 것도 사실. 제 옛날에 과감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심해졌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기에 또 주목해야 할 다른 종목 어떤 게 있나요? 그 배당주하고 딱 비슷한 게 리츠라는 게 있어요.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펀드 가입했다 그러면 그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잖아요.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데 이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오피스나 상가나 이런 데 투자해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수익을 내가지고 그렇게 받은 돈을
이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투자자로서 이제 리츠한테서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죠. 주가는 막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배당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이 기업에 따라서는. 근데 월세는 그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꾸준히 나오니까 꾸준히 이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금리 인하기에 이게 매력적인 이유는 요 리츠 회사들도 우리가 투자한 돈만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매입할 때 또 빚을 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빌릴 때 금리가 인하되면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츠가 우리 투자자한테 배당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금리 인하기가 경제가 아주 침체기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살리려고 인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부동산도 위험해지는 부동산이 생길 수 있죠. 상가나 뭐 오피스 같은 경우에 아예 공실이 생겨버린다거나 이런 뉴스도 가끔 나오죠. 그래서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리츠가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한 리츠인지 그거 다 공시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봐서 아 그게 망할 건물은 아니구나 이런 판단이 드시면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 나 오늘 또 배웠네. 네. 그러니까 리츠가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리츠 쳐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 그냥 이제 매입하면 아니, 되는 건가요? 아직 완벽하게 안 들으신 거예요. 그냥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츠...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회사별 특성 살펴보고 수익률 살펴보고 그리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뭐세요? 최지중 아나운서의 말이 정확합니다. 리츠라도 사실상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네 가지 좀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리츠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품이 어디에 투자하는 거지? 첫 번째로 임대형 리츠라고 있어요. 금방 말씀했다시피 이제 건물에, 일반 건물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주는 형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기지 리츠가 있습니다. 리츠 상품이 뭐 물건만 투자하지 않거든요.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상품에 이제 투자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기지 상품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또 수익을 가지고 또 배당을 해주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공공 리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이제 밀고 있는 리츠 상품인데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이게 주식처럼 누구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공공 리츠 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분야 리츠도 있는데 요즘 많이 뜨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해갖고 이제는 수익을 내서 이제는 리츠 상품으로 배당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리츠 상품 종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배당주 리츠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귀가 또 솔깃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투자에는 늘 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네. 주의할 점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네, 고배당주, 리츠 등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배당의 원천은 이익에 있기 때문에 이익을 꾸준히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뭐 예를 들면 통신주가 갑자기 내년에 적자를 뭐 어떤 일이 터져서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배당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투자를 일단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은 결국 그 돈이 배당보다는 투자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지급할 여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면 좋겠고, 또 빚이 많은 기업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빚을 먼저 갚아야 되거든요, 배당보다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빚이 많은 기업은 배당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과거에도 배당을 잘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잖아요. 전교 1등 했던 애 아이가 또 전교 1등 할 확률이 또 사실 높잖아요. 그쵸. 배당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많이 했던 이제 회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배당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에 좀 이력이 배당을 많이 줬나?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업종을 제가 뭐 은행, 보험, 통신 좀 상당히 안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IT라든가 화학 업종이라든가 뭐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은 이게 업종 변화가 되게 심하거든요. 어떨 땐 큰 돈을 벌지만 적자를 또 볼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사실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당을 앞으로 꾸준히 줄 수 있는 이익 안정성이 있는지 이거를 좀 먼저 예측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예.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건 안 들리고 이미 고배당주랑 찬바람 불었으니까 그리고 뭐 리츠 그것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살 생각에 그러니까 여쭤볼 거예요 예. 지금 뭐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좀 플러스 좀 얻게요. 원래 그런 네. 거는 저기 부모 자식 간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알려드릴게요. 아니 뭐 알고 싶진 네. 않아요. 근데 네, 제가 방송을 좀 네. 경화 씨는 그래도 이제 오래 했자 정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특별히 경화 씨한테만 살짝 얘기해 줘. 그럼 우리 등짝도 때린 사람. 네. 저는 네. 배터리
2차 전지. 고세터. 2차 전지. 그 정도 관심 가지는데. 지금 우리끼리만 들은 거. 정국민이 다 들었어요. 다들 얘기해요. 배터리 괜찮아요? 네. 네. 배터리 섹터에 네.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배터리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터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실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이걸 우리가 보통 용어로 배터리 셀업체라고 합니다. 배터리 이제 제조하는. 근데 우리 한국에는 뭐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이제 알만한 그런 세계적인 세계 회사가 배터리를 지금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주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배터리가 어디에 들어가죠? 전기차에 들어갈 거예요. 네. 이 전기차가 그러면 결국 많이 팔려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전기차가 좀 최근에 좀 안 팔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가 1년 동안 상당히 또 많이 빠졌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다가 최근에 또 이제 이제 전기차 좀 팔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생기니까 네. 또 최근 한 달 정도 또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를 먼저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서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릴지 요거를 먼저 좀 공부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배터리를 만드는 세계 회사 말고 또 주목해야 할 회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이게 들어가면 파면 팔수록 정말 이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아, 이제 또 중요한 게 배터리는 그 안에 구성된 요소가 이제 소재라고 있어요. 네. 보통 4대 소재인데 양극재, 우리 흔히 말하는 양극,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에 이 리튬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제 물처럼 생긴 거고요. 중간에 양극과 음극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절대 만나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폭파 사고가 나요. 어머나.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을 또 설치를 해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4대 소재인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원가에서 40%가 양극재에 들어갑니다. 네, 양극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양극재를 또 만들 때 리튬이 들어가요. 네. 리튬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오르면 이걸 가격에 전가시켜서 양극재 회사들 실적이 실제 좋아지고 네. 근데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잖아요. 네.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 중에 일부는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를 볼 때는 이 전기차 판매도 중요하지만 리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리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네. 거 맞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 큰데 세 개. 예. 그리고 배터리 그 소재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중에 이제 양극재. 예. 그거 이제 잘 이제 챙겨보셔야 돼요. 저랑 같이 잘 따라가야 돼. 놓치면 안 돼, 중간에. 그러니까. 예. 그 끝난 것 같아요? 그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지. 그 정도에 네. 하나 더 생각해야지. 뭐. 그걸 만들려면 기계 설비가 좀 필요할 거 아니야. 장비 만들, 장비사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머, 배터리 사신 거 맞네. 저는 이 두 분의 점점 날로 이렇게 해박해지는 지식에 놀라요. 정말 경제 쪽으로 엄청 지식이. 근데 이거 확실하진 않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근데 소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손으로 만들 거 아니잖아요. 예. 장비가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조립을 하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장비가 들어가는데 다만 장비는 전기차가 물론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장을 새로 지을 때 주로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을 앞으로 많이 지을 것 같다는 이제 계획들이 나올 때 주가가 좋아요. 근데 최근에는 전기차 잘 안 팔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었던 공장도 취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장비주들은 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장비사까지 해서 배터리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 정도 알아보면 이제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알아야 이게 섣불리 하지 않거든요. 당장 사지도. 네,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 쪽에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엔 전기차가 많이 팔릴 수 있느냐 이 환경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기차가 많이 팔릴 수 있는 정책도 있어야 되고 뭐 보조금을 많이 준다거나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지 그걸 좀 먼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전기차가 지금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너무 좀 가격이 비싸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가 전기차가 만약에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들린다면 우리가 또 전기차가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결국 배터리에 투자할 때는 향후에 전기차가 진짜 어느 시점에서 좀 많이 팔릴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좀 들여다본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건 아닌데 좀 하락했다가 다시 또 주가가 살짝 올라간다 얘기하셔서 네, 이유가 네. 뭘까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는데 먼저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는 건 누구도 부인은 안 해요. 지구 온도가 이대로 두면 계속 너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친환경 차로 바꾸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기차 판매 속도가 둔화된 거지 전기차에 대한 의심을 하진 않고 있고 또 두 번째가 우리랑 또 경쟁하는 쪽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결국 중국입니다.
중국 배터리가 세계 1위고요. 한국이 2등이거든요. 와.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미국은 이미 시작을 했지만 이제 유럽마저도 중국산 전기차 이제 규제를 하겠다. 뭐 관세 부과를 하겠다. 미국은 계속해서 IRA라는 이제 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해서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 들어가는 걸 이제 규제하는 법안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배터리 이 산업들은 결국에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많이 팔린다면 중국을 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좀 경쟁 강도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최근에 좀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유럽의 환경 규제 영향도 있다고 들었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면. 근데 그 규제를 이제 좀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까지는 킬로미터당 118g의 이산화탄소를 그 이상으로 배출하면 1g당 95유로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만약에 100만 대 자동차를 팔잖아요. 1g만 그 약간 이제 위로 올라가도 1년에 한 1,300억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우와. 막대한 벌금 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118g이 내년부터는 이제 93g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전기차를 더 많이 팔지 않고는 이 규제를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 전 세계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볼보란 차 빼고는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더 이 배터리 수요는 좀 늘지 않을까 그러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도 중국을 견제하며 우리나라 배터리에 호재가 찾아왔는데요. 네. 호재가 있으면은 그 반면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네. 잠시 후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가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가탄의 바람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차가운 바람이 시작되면 올시 듀스텍스 타틀렉 144개의 미세원사로 만든 이중꼬임 듀스텍스 공법으로 공기층을 형성해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럽게 가을을 더 따뜻하게 보내는 올시의 기술 습관처럼 매일 올시 듀스텍스 같이 야근했는데 왜 나만 피곤하지? 차이는 아로나민 골드.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프루설티아민. 먹으니까 다르네! 아로나민 골드 주세요. 네, 미국과 유럽의 중국 견제로 인해서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산업 섹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은 이미 중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하고 막 거의 중국 기업이 앞서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기술 통제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국 기업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도 반도체 업종에 있고요. 근데 중국이 미국에서 이 기술 수입 못하고 막 이런 통제가 생기니까 자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금 막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되지만 이게 좀 장기적이 되면 우리 기업들을 따라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네.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러니까 세계 경제, 뭐 국제 상황 이런 거를 이제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제 미국 대선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지. 아, 그러면은 대선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 아니, 투표는 못하지만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 모르세요? 망하잖아. 저도 몰라요. 영등한 인간이. 그러면 미국 네. 대선과 주식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 미국의 대선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고 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GDP 1위잖아요. 26%로 그래서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미친 영향도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지금 수출 비중이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미국 수출 비중이 한 10% 초반대였거든요. 지금 1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 대통령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느냐가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도 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가 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트럼프 지금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무섭기도 하지만 중국의 고율 관세 60%를 바로 부과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제품의 10%의 관세를 다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네. 수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좀 기업들한테 피해가 또 갈 수도 있고, 해리스 지금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 대상이긴 하지만 이제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근데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법인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 이익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또 투자가 줄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또 미국에 이렇게 납품하는 기업들은 또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려면 뉴스를 진짜 열심히 봐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 금 시세 따라가기도 힘든데 리튬 시세 봐야 되고 한국 정치 따라가기도 힘든데 지금 미국 대선 결과 네. 그리고 또 대선 공약까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용을 그냥 뉴스에 보면은 트럼프, 해리스 다 뭐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갈라서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아까 염승환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는 관세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중국의 관세 60% 매기겠다. 다른 나라도 매기겠는데 차등적으로 매기겠다. 차등적으로. 그럼 중국에 더 많이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 제품 수입하기 어렵게 만들겠다.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오냐 하면 당장은 우리나라한테도 관세가 더 붙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들어지잖아요. 말씀하신 것.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기업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좋을 수도 있어요. 점점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입증이 되면서 더 진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무역협회에서 이런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차등 관세 인상을 하면은 우리나라 수출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온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GDP도 0.12% 높아진다. 이런 결과를 냈어요. 좀 이상하죠. 트럼프 공약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해리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관세 얘기를 안 해요. 중국을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관세 많이 얘기 안 하고 대신에 기술 통제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통제. 이건 뭐냐 하면 아예 중국, 뭐 예를 들면 미국의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 또 AI 반도체 기술 발달해 있는데 이거 중국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술 통제를 딱 해버리면은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가서 뭔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죠. 네. 그럴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기술 통제 다음은 가만 안 있거든요. AI도 자체 개발하고 반도체도 자체 개발하고 그러면 점점 우리나라 기업들 따라와서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잡는구나.